좋은 대화란 몰입이 되고 영감을 주고 통했다고 느끼거나 완벽히 이해받는 느낌이 드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10가지 기본 규칙을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자. 핸드폰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아까 박보검과 했던 말다툼, 오늘 저녁 메뉴 같은 생각들로 과거와 미래에 있지 말고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자. 대화를 끝내고 싶다면 애매하게 집중하지 말고 대화에서 빠져나오자. 두 번째,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듣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되면 말하는 사람은 속마음을 열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듣자. 모든 사람은 배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내 의견만 주장하고 싶다면 마음껏 블로그를 이용하자. 세 번째, 생각하고 대답할 질문을 하자. 화났어? 라는 질문은 응, 아니야 라는 대답만 듣게 되지만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는 속마음에 대답을 하게 된다. 대화의 흐름을 따르세요. 누군가와 앉아 대화하다가 어제 커피숍에서 본 박나래가 떠오르면 듣기를 멈추게 된다. 이야기하고 싶은 전혀 다른 화제가 떠올라도 흘려보내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같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일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일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그 순간을 이용해 자기 자랑을 하거나 푸념을 할 필요는 없겠죠? 했던 말을 또 하지 맙시다. 공통점이 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신경 씁시다. 아홉 번째, 이해하려고 듣자.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관련 없는 문장 던지는 것은 이제 그만. 짧게 말해요. 좋은 대화는 미니스커트이다. 흥미를 유지할 만큼 짧고 주제를 커버할 만큼 길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마음을 열어두고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들어봅시다. 놀랄 준비를 하고 경청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아름다운 새 아가씨가 컵을 각자 손에 들고 주렁주렁 과일이 열린 나무 밑에 있습니다. 노란색은 희망을, 녹색은 평안함을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면 머지않아 문제는 해결되고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명의 사람이 코인을 저울로 재고 있습니다. 어딘지 유머러스한 이 그림은 돈이 잘 배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팀에 의해 밸런스가 잡힌 힘으로 행동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큰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